오늘의 마지막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 수립률도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이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죠. 상해 충칭에서 중국을 떠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너무 뭐랄까 당연한데 몰라. 이 친구한테 물어볼까요? 아니 왜 아직 안 물어봤어? 알았어. 아 네. 얘기해. 왜? 아, 알았어. 말을 안 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안 물어볼게요.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언젠지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저런 반응을 해요. 막 뭘 쳐다보냐는 식으로. 네.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꿀게요. 자, 우리나라의 광복절이 언제냐? 광복절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렇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입으로만 지금 뻐근뻐근 거리고 있죠. 소리 들어갈까봐. 네. 8월 15일입니다. 몇 년도인지까지 아세요? 알았어. 네. 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이 됐고, 1945년도에 해방이 됐고, 8월 15일이 바로 우리나라가 해방된 광복절입니다. 자, 근데 이 해방은 전적으로 미군 진주, 미군에게 항복한 일본이 무조건 항복,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의해서 결정된 날입니다. 무조건 항복. 이렇게 광복절이 되고, 다음에 미군이, 아까 얘기했었죠? 미군이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38선이고, 미군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미군이 이 남한 지역을 3년간 통치를 합니다. 3년간 통치를 합니다. 지우고 그거 조금 하면서 이렇게 어디까지 했지? 보자. 미군이 3년간 우리나라를 통치했다는 것까지 했죠. 45년 8월 15일이 광복이고요. 3년간 통치, 3년간 미군정부, 3년간 미군정을 거쳐서, 그러면은 45년 8월 15일 이후에 3년 뒤는 언제?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계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예, 그래서 광복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같아요. 이 사실을 몰라도 사람들이 정부 수립일이 언제예요? 이러면은 벙 쳐요. 내 머릿속에 없는데?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광복절과 정부 수립일은 같다. 단지 3년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뭐 이 정도까지. 괜찮죠? 이거 친구들 놀려먹기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 광복절이 언제인지 아냐고 물어본 다음에 정부 수립일은 언제인지 아냐고 물어보면 똑같은 건데 왜 모르냐고 놀려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건국절 얘기, 네. 건국절 이 논란도 여기에 연관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좀 짧았죠?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